라이브브 AF는 듀얼픽셀 CMOS AF를 사용합니다. 고속 처리로 철상면의 약 90%와 100% 영역에 거의 모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AF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브 AF에서는 뷰파인더와 다르게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AF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위상차 방식으로 듀얼픽셀 구조는 기본적으로 위상차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AF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 EF 2470F 2008 마찬가지 렌즈를 사용했는데요. 라이브 상태에서도 워블링이 전혀 없는 굉장히 뛰어나고 또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앞서 보여드렸던 AF 영역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. 원포인트 AF, AF 영역 확장, AF 영역 확장 주변, 존 AF, 대형존 수직, 대형존 수평, 또 얼굴 인식 또는 플러스 트래킹, 또 스팟 AF까지 총 8개의 AF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. 여기서는 인포 버튼을 통해서 눈 검출을 실시하거나 얼굴 검출만 사용하는 형식으로 빠르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원포인트 상태에서의 AF 성능을 한번 또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사가 좀 들어 있었으니까 다시 해제하고 촬영하겠습니다. 라이브브 상태에서 굉장히 뛰어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고 수준의 라이브브 AF 성능을 같이 뷰파인더와 함께 겸비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프레스용 순간의 포착에 최우선을 한 그런 기종으로서 뷰파인더 촬영과 라이브브 촬영 모두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기타 영역 확장이라든가 존 AF 대형 수직, 대형선 수평 같은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얼굴 인식 트래킹 부분은 다른 다음 파트에서 좀 보여드리겠고요. 자동 영역이 여기에서는 있진 않습니다만 대형존 수평이나 수직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프레임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굉장히 잘 쫓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AF가 원샷 모드였는데요. 서버로 바꿔서 촬영을 한다면 원속 촬영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저속으로 한번 중속 정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뭐 주피 자체가 워낙에 좀 튀는 그런 컬러, 노란색 컬러를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, 이런 단순한 형태의 촬영에서는 AF가 자동 영역 기반으로 하는 촬영에서 뭐 놓치는 일이 전혀 없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